그래, 그럼 큐티에 극해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 나는 정말 원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포기한 적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은 원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을 것이라 하죠. 23절 우리 보면 왜 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기 때문이죠. 그들을 아끼는 것과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다시 방문한다면 이들 안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 결국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공동체가 갈등 없이 화목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문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내가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된다면 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넘쳤기 때문에 고린도 방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보다 가족, 내 친구, 중등부, 고등부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 말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공동체의 아픔이 된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들이라 하면 아마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반면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기보다 온전히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지 않겠다 합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내 자신보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나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 자신보다 내 가족, 친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